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페인 저희 작품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페인이 2011년 11월 2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0회 정도 오늘까지 했고요. 그 마무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 기자회견쟁 같네요. 여러분들 관객들 맞으시죠? 절 찍으러 오신 건가요?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 페인 공연에 페인 공연의 열정적인 도전 그리고 이 멋진 공연을 위해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 다른 배우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자리에 모실게요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항상 24시간 저희를 위해서 대기하다가 저희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공연의 전체를 다 외우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항상 뛰어나오고 자 어떻게 그러면 배우분들마다 그래도 한 번씩 인사를 드릴까요? 저와 같이 닉 피아자 역할 맡은 손호 형. 다음은 세리나. 세리나 나와주세요. 세리나 배우고 리나 배웁니다. 세리나 인사. 얌전한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음악적으로만 이랬는데 굉장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신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자, 카르멘 나왔어요. 카르멘! 그리고 우리 옆에 다른 배우분들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우리 배우분들 다 같이 인사! 오늘 박수를 좀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호명할 때마다 좀 박수를 계속해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아 쌤 어디가 있어? 아! 누구한테 안 보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누구한테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그 위에 쌤들 그 위에 계셨군요. 맨날 거기 계시나요? 못 내려가요. 네 저희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시는 우리 마야 선생님이고요. 저희 항상 지식을 해주시는 우리 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배우들 같은 거죠?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요. 예, 이렇게 앞에 나오면 굉장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저희 페인 연출을 맡아주신 우리 정태영 연출님이 어디 계시죠? 네, 안에 계신가요? 아, 거기 계신가요? 잠깐 나오세요.
쌩얼이시네요. 자, 그리고 저희보다 더 늘 저희 모든 공연을 총 지휘해주고 계시는 우리 지휘자님. 오케스트라 분들이 계세요. 오케스트라 분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빵!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를 항상 또 무대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무대 감독님, 무대 팀들 또 예 무대 감독님 한번 나와주세요. 예. 우리, 예. 무대 감독님이었고요. 또 저 조명팀, 우리 조명팀 아까 조명 주세요 항상 주시는 우리 조명팀. 또 안녕하세요. 지금 휴양팀에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기 다인가요 저희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네? 아 우리 예, 요 무대에서 항상 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한 공연을 다 열심히 해주십니다. 정말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예, 봐주시는 분들이 예, 잘 봐주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한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꽉꽉 채워주셔서 이렇게 계속 박수 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거 꼭, 요런 거 꼭 소개해드린 분들이 또 이제 저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본 공연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우리 금융 아트홀, 여러분들. 자, 그거 SBS. 그리고 제작사 OD 뮤지컬. 쇼플레이. 이다 엔터테인먼트 박예선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표님 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33인데 그래도 여기서 마청이 아니랍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세 분 계세요. 이 무대 위에 누굴까요? 네? 샘? 아, 샘 두 분 빼면 한 분 계십니다. 샘 두 분 제외하고 한 분 계신데요, 예. 네? 혼. 예, 알고 얘기하시는, 예. 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드립친 겁니다. 예. 자, 이제, 네, 끝이네요, 이 종이는. 네, 종이는 요 끝입니다. 네, 오늘 이제 버리고. 내가 입을 안 열면 갑자기 썰렁해지는 자, 다시 한번 뮤지컬 페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 페임이라는 작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더 잘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새해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 큰 박수로 뭐라고 할까요? 팬이요. 해주실까요? 짧은데. 저희가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연습 좀 해야 돼요.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건데 공연 전에 늘 하는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1, 2, 3, 4 하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5, 6, 7, 8 하드워크 쉬워 하드워크 페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봐봐요. 1, 2, 3, 4 5, 6, 7, 8 하드워크 페인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네. 리허설 해야 돼요? 자신이 없는데 리허설
노래에서 할까요? 네. 예. 1, 2, 3, 4. 자,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티파니가 하는 게 제일. 다들 막 저 나올 때마다 막 오글오글 막 거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인가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